사비로 사는 맹인이 일하는 아이까지 내보내고 무료하게 앉아 있었다. 홀로 앉아 있던 맹인은 무료함에 지쳐 그 물건을 꺼내놓고 손으로 장난을 쳤다. 그때 이웃에 사는 상놈의 아내가 마침 맹인의 집에 왔다가 그 광경을 보았다. 여인은 맹인이 호라비로 사는 것이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물건이 몹시 큰 것을 보고 탐욕이 생겼다. 그래서 여인은 곧바로 맹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맹인을 껴안고 자신의 음문에 모자 씌우듯이 그것을 맞추었다. 그렇게 한바탕 질탕한 즐거움을 나눈 뒤 그녀는 방을 나가버렸다. 맹인은 마음속으로 몹시 고마웠지만 끝내 그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맹인은 이웃집을 하나하나 돌며 사례를 하였다. 어제의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웃집 아낙은 이 말을 듣고 물었다. 무슨 일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면 맹인은 다시 아닙니다 라고 하며 그 집을 나갔다. 그리고 다시 옆집에 가서 앞에서 한 것처럼 반복하였다. 그 다음 집에서도 또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서너 집을 다녔지만 끝내 응답하는 여인은 없었다. 마침내 한 집에 이르러 맹인이 또 전처럼 말했다. 그러자 그 집 행랑채에 사는 여인이 나오며 말했다. 조용히 하고 그만두시오. 내게 감사할 것이 뭐 있수. 주인 집에서 마침 점을 칠 일이 있다고 하니 내 오후에 찾아가리다. 어제 고마웠던 여인은 바로 이 여인이었다. 맹인은 비로소 그것을 알아내어 궁금증을 풀었다. 동량을 다니는 중이 어떤 집에 가서 식량을 시주해달라고 요청한 지 잠옷 오래되었지만 주인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아낙 또한 마당에서 방아만 찧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중은 마음속으로 원망하였다. 그때 마침 기둥에 메어놓은 나귀 한 마리가 막 약물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이 그것을 보고 거짓으로 놀라는 척하며 말했다. 이 짐승은 무슨 짐승이기에 다리가 다섯이람? 괴이하고도 괴상하네. 방아를 찢어 나나기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늘어뜨린 것은 약물이네요. 어찌 다리가 다섯이래. 중은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곁눈질을 하고 달아나며 말했다. 동양귀는 어두워도 약물귀는 밝구먼. 어떤 한양 나그네가 먼 길을 가다가 하루 저녁에는 어느 산골 마을에서 투숙하게 되었다. 그 집 여주인을 보니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다. 마침 남자 주인은 밖에 나가고 없었으니 나그네는 그 여인을 안아주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 그래서 방 구조를 살펴보니 아래 위에 방 두 칸이 있고 벽은 없었다. 밤이 되어 여주인이 윗방 쪽으로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된 윗방의 나그네는 지금의 형편으로는 형세가 매우 좋다고 생각하면서 좀 더 밤이 깊어지면 한번 범해보리라 작정해놓고 잠깐 잔다는 것이 그만 깊은 잠이 들었다. 그동안에 남자 주인이 밖에서 돌아와서 그의 철을 아랫목에 눕게 하고 자기는 윗방 쪽으로 잤다. 나그네가 잠이 깬 후 그동안에 남자 주인의 거동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도 여자 주인이 그 자리에서 자고 있는 줄 알고 아랫방 너머로 손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어루만지니 누운 사람도 또한 그의 손을 마주잡고 교태를 부린다. 나그네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그의 손을 이끌어 자기의 약물을 만지게 하였다. 상대방이 그것을 잡으며 조금도 싫어하는 기색이 없으니 나그네는 더욱 기뻐하였다. 자신을 얻은 나그네는 상대의 음문을 만져보고자 하여 처음에는 배를 쓰다듬다가 차츰 손을 아래로 가져갔다. 드디어 손을 뻗쳐 음문 쪽으로 다가갔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건 음문이 아니고 남자의 웅장한 약물이 아닌가? 나그네는 크게 놀라 곧 손을 당겨 일어나서 황급히 종을 불러 예, 빨리 떠나자 하고 재촉하였다. 그러자 집주인이 짐짓 제지하면서 이 깊은 산골에 사나운 짐승이 많으니 밤중에 가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나그네의 종이
행구 가운데 연장이 많으니 아무 걱정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집주인이 나그네요, 나그네요, 연장 행차를 자랑 마오. 내가 조금 전에 그 연장을 보니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더이다 하고 조롱하니 나그네는 더욱 부끄러워 재촉하여 길을 떠났다 한다. 연장은 속어로 약물과 통한다. 기축년의 국상을 맞아 이원을 혁파하자 진주기생 6, 7명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안포역에 묵게 되었다. 이때 김해 땅에 허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한 고향으로 가다가 같은 역에서 묵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허생이 기생들에게 말하기를 이곳은 산이 깊고 나무가 무성하고 마을이 드무니 옛날부터 도적이 잘 드나드는 곳이다. 이전에 내가 우후벼슬로 하포에 부임하다가 우연히 여기서 묵게 되었는데 강도 수십 명이 몰려와서 창으로 위협하여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 도둑의 괴수를 죽이자 도적의 무리들이 드디어 흩어져 갔다. 여기는 도둑이 아니면 호랑이의 먹이가 될 염려가 많은 곳이며 요즘에 와서는 그 살아남은 도적들이 번창하여 행인은 몸을 보전하기 어려우니 오늘 어디서 죽게 될지 모르겠다. 하니 기생들이 모두 크게 놀랐다. 밤 이경에 허생이 하인으로 하여금 어지럽게 대문을 두드려치게 하여 도적들이 약탈을 하러 온 것처럼 하자 여러 기생들이 급히 달려들어 허생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혹은 만류하기도 하는데 허생이 말하기를 옛부터 대장부가 쉽사리 아녀자 때문에 몸을 망치는 일이 많다. 너희들이 나를 망치려 하느냐? 그러나 이른바 장부된 이유는 능히 사람의 급한 일을 선뜻 도와주고 사람의 재난을 막아주는 것이다. 늙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하고 여러 기생들을 방마다 따로 숨게 하였다. 그리고는 뜰 가운데로 나가 큰 소리로 나는 옛날에 너희들의 괴수놈을 한 칼에 죽인 허장군이시다. 지난해에는 동으로 이시해를 쳐서 공이 제일이여. 겨울에 또한 서쪽으로 쳐나가 이만주를 베었으니 또한 공이 1급이라 벼슬도 올라 첨지중추를 받았다. 너희들 쥐와 같은 무리들을 어찌 이빨 틈에 끼어두겠는가. 적대하려면 감히 와서 싸울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물러가라 하고 일가라니 얼마 후에 도적들이 모두 물러갔습니다. 하는 하인의 보고가 있었다. 이에 허생이 말하기를 도적들의 꾀는 예측하기 어려우니 물러나지 말고 밤새워 경계를 철저히 하고 막을 방책을 세우라. 하니 기생들이 몸을 숨긴 채 감히 나와서 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그제야 허생이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두루두루 하나도 빠짐없이 기생들을 품어 안다 보니 그 사이에 날이 밝았다. 이때에 여러 기생들이 허생이 떠나는 모습을 보자 하니 비쩍 마른 마리에 말곱비 잡이 하인놈 하나뿐이고 허생의 머리는 백발인데다 밤새도록 여러 기생들을 품은지라 그 몰골이 매우 수척하였다. 기생들이 서로 돌아보고 놀래면서 우리들이 바로 저 늙은 도적의 속임수에 빠졌지 뭐냐 하고 투덜거리며 탄식하였다 한다. 옛날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집에서 부리는 종이 자주 꾀를 부리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루는 선비가 종을 불러 왜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느냐고 하면서 꾸짖었다. 그러자 종이 물러가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주인 양반은 방 안에 편하게 앉아 글만 읽으니 뙤약볕에 나가 일하는 힘든 내 처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지쳐서 조금만 쉬어도 게으름을 피운다고 야단을 치니 사정을 너무 모르시네. 이에 그 소리를 들은 선비는 다시 종을 불렀다. 네 생각에 나는 편안히 놀고 너만 힘들게 일한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너와 내가 하는 일을 바꾸어 보자꾸나. 내 오늘부터 너처럼 옷을 입고 들에 나가 일을 하겠다. 대신 너는 내가 입었던 옷을 입고 망건과 갓을 쓰고 행전의 버선까지 모두 갖추어 착용한 다음 책상에 꿇어앉아 맹자를 배우기 바란다. 이렇게 약속하고 종이 선비의 복장을 한 채
책상 앞에 꿇어앉으니 얼마 안 있어 두통이 나고 다리가 아프며 구역질까지 나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종은 다시 선비 앞에 나와 사죄했다. 주인 어른, 소인이 하던 일은 오히려 쉽고 방 안에 앉아 독서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후로는 어르신께서 시키는 일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느냐? 양반의 일이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란다. 예, 어르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로 종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일을 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를 몰고 나가 밭을 가는데 소가 말을 잘 듣지 않았다. 그러자 종은 소의 코를 잡고 그 머리를 향해 이렇게 꾸짖었다. 이놈 소야,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망건과 갓을 씌워 책상 앞에 앉혀놓고 맹자를 읽히겠노라. 이 말을 듣고 선비는 크게 웃었더라 한다. 한 시골에 어떤 선비가 딸을 하나 두어 매우 아끼며 길렀다. 그 딸이 자라 출가를 하니 그 시집은 수십 리 떨어진 마을에 있었다. 선비는 애지중지 기른 딸을 시집 보내놓고는 보고 싶을 때마다 늙은 몸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십 리 먼 길을 걸어 찾아가지만 딸은 그저 인사만 할 뿐 술 한 잔, 밥 한 그릇 대접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매양 쫄쫄 굶고 그 먼 길을 다시 걸어 기진맥진 집으로 돌아와서는 분통을 터뜨렸다. 내 그것을 어떻게 길렀는데 그 먼 길을 걸어서 간 아비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하지 않고 돌려보내니 그렇게 무심한 것이 어디 또 있단 말인가. 내가 죽었다 해도 애통해하기나 하겠는가. 내 한번 시험 삼아 거짓으로 죽었다 해놓고 그 아이 하는 꼴 좀 봐야겠다. 선비는 이렇게 원망하며 아내와 상의하여 언약하고 사람을 시켜 부친 사망의 부고를 딸에게 보냈다. 그리고는 홋 이불을 쓰고 죽은 듯이 누워 있으니 부고를 받은 딸이 즉시 달려와 슬피 울며 곡을 하는데 그 내용 또한 황당했다. 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아버님이 엊그제 저의 집에 오셨을 때 쌀밥과 고깃국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맛있는 술과 안주도 장만에 올렸었는데 그때 아버님은 맛있게 잡수시고 신관도 허나니 좋으셨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이 무슨 병고이십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통곡을 하는데 갈수록 거짓말은 커져만 갔다. 그날 아버님께서는 어느 골짜기 목화밭과 어느 들판의 논을 이 딸에게 주겠노라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대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으니 그 전답들을 어디에다 호소하여 받으라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정말로 염라대왕도 야속합니다요. 딸이 이렇게 울면서 말하는 것은 집안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살아생전 부친의 말씀을 그대로 처리해 주어야 한다는 일종의 거짓 연극이었다. 선비가 죽은 듯이 누워서 듣고 있자니 딸의 행동이 너무나 교활하고 요사스러워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홋 이불을 걷어치우고 벌떡 일어나 앉아 눈을 부릅뜨고 손을 내저으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염치 없는 악독한 년아, 내가 죽었다고 하여 와서는 어찌 그리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한단 말이냐? 내 엊그제 언제 내 집에 갔으며 지난날 내 집에 갔을 때물한 모금 내게 대접했단 말이냐? 내 언제 내게 전답을 주겠다고 했기에 그런 허황된 말을 한단 말이냐? 세상에 너 같은 악한 딸년이 또 어디 있겠느냐? 보기 싫다. 당장 물러가거라. 이렇게 흥분하여 꾸짖으니 통곡을 하던 딸이 슬그머니 일어나 눈물을 거두고는 부친의 손을 잡으면서 아버님, 아버님의 돌아가심도 어디 정말 돌아가신 것이며 제 울음도 어찌 정말 울음이겠습니까? 거짓 초상에 거짓곡을 한 것이니 너무 화내지 마소서 하고 애교 있게 웃는 것이었다. 이에 선비는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아무 말이 없다가 따라 웃으면서 그만 시집으로 돌아가라 했다 한다.
시골에서 큰 길가에 주점을 열어놓고 오가는 손님에게 술과 음식을 팔면서 밤이면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주인은 본래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주점을 열어놓고는 하룻밤 묵어가는 손님의 보따리가 크고 값진 물건이 든 것으로 보이면 근처 산속에 거처하는 도적의 무리에게 살짝 연락하여 훔쳐가게 한 뒤 나중에 그 값을 따져 분배하는 짓을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이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져 주인 아내 외에는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 게다가 이 주인은 아내에게 일만 시키고 가정생활에는 관심이 없어 돈도 주지 않으니 아내는 어린 자식을 제대로 거두지 못해 가슴 아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한 손님이 많은 돈을 지닌 채 삼사바리의 배를 수레에 싣고 이 주점에 들어와 유숙하게 되었다. 이 손님이 저녁을 먹으면서 보니 마침 주점 안주인이 울고 있는 두어 살 된 아이를 안고 달래는데 때는 엄동설한인데도 아이의 발이 맨발인 채 터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를 본 손님은 식사를 마친 뒤 자신의 짐을 풀어 몇 자의 배를 내주면서 말했다. 이 배로 아이의 버선을 기어 신기도록 하시오. 내차마 그 아이의 맨발이 터져 피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없구려. 이에 안주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니 바깥 주인이 슬그머니 집을 나갔다. 곧 오늘 들어온 손님이 짐도 많고 돈도 많아 보이자 산속의 도적들에게 알리려 간 것이었다. 이때 안주인이 살그머니 손님에게 와서 말했다. 내 남편의 이름은 아무개이고 근처 산속에 숨어 사는 도적 두목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내 남편이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적과 내통하여 이러저러한 일을 일삼고 있으니 오늘 밤 손님께서는 반드시 짐을 빼앗기고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단단히 단속하여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손님은 크게 놀라면서 안주인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지금 떠나더라도 잡힐 것은 뻔한 일. 어찌하면 좋겠소? 무슨 방도가 없겠소이까? 이에 안주인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다. 혹시 손님 수중에 관아에서 도장을 찍어준 문서 같은 것이 없으신지요? 그런 게 있다면 속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침 길손은 이웃 고을에서 연락문서에 도장을 찍어 다른 데로 전해달라던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문서를 내보이자 안주인은 자세히 살펴보고 말했다. 이 문서 끝에 방금 전 일러준 내 남편의 이름과 도적 두목의 이름을 적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막이를 총괄하는 일꾼에게 보여주면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니 적힌 이름만 보고 수배문서인 줄 알아 그들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그리되면 오늘 밤은 도적들이 겁을 내고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손님은 그 종이에 두 사람의 이름을 적어 넣은 뒤 주막을 총괄하는 일꾼을 불렀다. 그리고는 문서를 들어 두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며 자세히 보라고 하면서 물었다. 이웃 고을에서 이 두 사람을 보게 되면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 혹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러자 일꾼은 모른다고 대답하고는 불이 나게 달려가 주인에게 알리니 주인은 다시 도적 두목에게 전해 멀리 달아나서 이날 밤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리하여 안주인 덕에 손님은 무사히 화를 면하고 목숨을 건졌다. 이 손님은 한때의 측은한 마음을 발휘하여 몇 자의 배를 아끼지 아니하고 베풀었으니 화를 면한 것이었더라.